지구와 인류 문명 전체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 에너지 문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로 가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 단계의 브릿지 에너지로서 천연가스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LNG에 대한 협력을 강화시켜서 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한 브릿지 에너지로 이걸 활용하고자 합니다. LNG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소비국입니다. 1년에 3,400만 톤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1,000만 톤은 카타르, 500만 톤은 오만, 호주, 인도네시아, 사할린, 미국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에서는 150만 톤을 장기 계약으로 수입하고 50만 톤을 스팟 시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24년 5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재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LNG 도입 물량을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가스 매장량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야말과 기단에서 노바텍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거기는 오프쇼가 아니라 온쇼에서 생산되는 가스이기 때문에 단가가 매우 경쟁력이 있지만 운반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극 항로가 겨울에는 닫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한 가스관 연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슈퍼그리드 문제입니다. 고비 사막과 러시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중국을 통해서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구상입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제외되고도 할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실질적인 성취 가능한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께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이게 공감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2016년에 한전과 중국의 전력공사를 비롯한 회사들이 서로 피저빌리티 스터디를 해가지고 2 기가와트에 한해서 경제성이 있는 평가가 나왔다 그럽니다. 이것을 보완해서 일단 2 기가와트 수준으로 몽고, 중국, 한국, 일본이 연결되는 아시아 슈퍼그리드가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할수 있는 동력은 정부 차원에서 먼저 협력이 되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합의를 통해서 SPC를 만들고, 여러 가지의 전력 연결 건설 비용의 분담과 단가 같은 구체적 합의가 되어져서 실행이 좀 속도감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13일날, 다음 달 13일날 북경에서 열리게 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도록 청와대에 요청을 했습니다.